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자율 문서입니다. Autonomous Document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는 건데 이게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표가 일단 뭐냐 하는 거죠. 이 뉴럴 네트워크 구성의 목표는 스스로 작성을 하는 문서죠. 그러니까 작성작 없이 문서가 스스로 작성을 하는 시스템을 구할 텐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말 그대로 autonomous입니다. 무스하게 editing 다큐먼트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냐를 봐야 되는데 이제 input을 먼저 살펴보면 간단히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input은 기존의 문서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서들이죠. 문서들과 그리고 타이틀, 그 문서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넣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 되는 것은 어떤 이제 각 문서 제목만 입력하면은 타이틀을 입력하면은 해당 타이틀에 해당되는 그런 문서를 생성하는 거죠. 다큐멘트를 생성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데이터베이스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문서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판결문 같은 경우가 그런데 기존의 인풋을 예를 들어서 법원의 기소문과 판결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소문과 뭐 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리고 판결문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고 기소문과 판결문을 입력했을 때 나중에 실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소 문장을 넣으면은 그에 해당하는 판결문을 제네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AI 판사가 되는 건데 근데 그 단계까지는 안 갑니다. 여기서는 그 단계까지 안 가고 이 단계는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다루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다종다양한 형태의 문서와 제목을 넣었을 때 훈련을 거쳐서 어떤 제목을 넣었을 때 이전에 그러한 제목에 대응하는 문서가 없었다 하더라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형식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또 있습니다. 뭐냐니까 각 항목을 또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큐먼트 아이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서는 보면은 뭐 이름, 뭐 주소, 뭐 기타 등등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본론이 있을 텐데 이걸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그리고 문서의 양식을 일단 도출하는 것이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이고 두 번째 뉴럴 네트워크는 그 문서에 있는 각 항목들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거는 좀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위에 부분은 조금 좀 비교 쉽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슈퍼바이즈드 러닝 형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다양한 문서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계속 보여주다 보면은 전혀 새로운 제목을 주더라도 그에 맞는 문서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문서는 양식이 구해지겠죠. 첫 번째 칼럼에는 이름, 두 번째 칼럼에는 주소, 세 번째 칼럼에는 뭐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서 문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그 각 아이템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자동으로 문서를 생성하는 autonomous 문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떤 다양한 형태의 문서가 있겠죠. 사람 모든 어떤 화이트 칼라 노동은 문서로부터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거고 특히 공공기관은 그 문서가 처음이자 끝이죠.
근데 그 문서 자체가 이제 스스로 생성이 되게끔 하는 것이 이번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또한 시큐리티 부분도 들어가게 됩니다. 시큐리티는 뭐냐니까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퍼미션 권한을 문서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누가 그 문서를 볼 수가 있는지, 누가 수정할 수 있는지 등등을 다 문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작성자는 당연히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작성자의 상급자도 물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와 같은 로직을 사람이 지정, 프로그래머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뉴럴 네트워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게 될 겁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인풋하고 그다음에 퍼미션도 들어가겠죠. 퍼미션도 들어가서 데이터 정보가 들어가서 다큐멘트가 나오고, 이 다큐멘트는 퍼미션 정보와 함께 같이 됩니다. 누가 수정하고 누가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시그너처도 표현합니다. 누가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인풋이 시그너처가 또 들어가고, 아웃풋 역시도 시그너처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 시그너처는 이제 생성하는 룰이 굉장히 이건 좀 복잡한 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문서인데 내 서명을 나 대신에 다른 어떤, 그게 컴퓨터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나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서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의 어떤 주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아이덴티티 부분에서 좀 다룰 겁니다. 깊이 있게 다룰 거고, 일단 지금 여기 쓰는 시그너처는 빼고 여기까지만 한번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 구성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하는 걸 이제 이어서 완성하는 것이 이제 게임의 주제입니다. 상당히 재밌겠죠? 그러니까 문서를 이렇게 오토노머스한 다큐멘트 알고리즘이 수립이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골을 우리가 달성하게 되면은 화이트 컬러의 업무들 중에 아주 굉장히 업무가 편해지겠죠. 자, 그것이 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게임들이 많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율 문서 항목이잖아요. 이 자율 문서 항목을 기초로 해서 뭐 국세청이나 뭐 다른 뭐 도청, 특히 여기 있는 도청, 시청, 의회, 자율주민센터 이러한 공공기관들을 공공기관들이 되게 이제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그런 조직들이잖아요. 등본, 초본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일정 부분, 완전하게 자동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자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청이나 시청의 인원들보다 현격히 적은 인원으로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기본적인 원천적인 원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같이 한번 이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